나오는 거는 제 드문 케이스인데. 드물어요. 관심 많으신가 봐. 쪽으로. 엄청 싫어요. 끌고 왔네 그래도. 네. 언니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많이 봐왔어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저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싶고 하고 싶고 해서.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댔지? 한 2, 3년 된 거예요. 2, 3년. 네. 이제 아기도 있고요. 네. 전부로 많이 다녀봤죠? 최근도 그러니까 네, 좀 많이 갔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자주 가진 않았거든요. 그냥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두 번 갔었는데 최근달 엄청 가게 됐어요. 막 찾아보고. 네. 좀 용하다 싶은 소문 들으면 또 가야 되고 예약하고 남편 싫어하고 막 또 뭐 때문에 그런 데 갔다 딱 돈 갖다 쓰냐고 싫어하고. 아니,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아, 맞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건 있어. 내가 땡김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점집도 그냥 가진 않거든. 근데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딱 듣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진 비슷비슷한데. 듣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 신의 가물이다. 신가물이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있었어요? 네.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몇 번 있죠? 네. 그것 때문에도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땠어요? 아, 제 본인한테? 아니면 아니, 이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의 느낌이 어땠냐고. 저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얘기를 듣고 가야 된다고 하면 항상 그랬듯이 당연히 직업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면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오늘 온 것도 그거를 물어보려고 온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무언 뭐 상황이 힘들어서는 맞지만 꼭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자꾸 옥죄어서 나를 숨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만 더 차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디 갇혀서 물이 점점 차서 조만간 제가 질식할 것 같은 거.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지도 궁금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내리막을 걷는다 해야 되나? 그냥 저기 지금 언니 사주나 뭐 이런 걸로 보고 관상을 봐도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할 때 신이 차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이 차 있어요. 네. 신이 차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도 너무너무 어리고 애기들도 진짜 막 그 얼마나 그 핏땡이들인데 그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기가 내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이 엄청 차셨죠. 그래서 목이 엄청 차셨죠. 나도 모르게 찬 거예요, 이거. 그렇죠.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빼서 찬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 찼는지는 몰라. 왜냐면 제가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벽을 보고 자고 있는데 뒤에 딸이 바짝부터 자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벽 본 상태로 그냥 고개만 살짝 휙 돌렸었는데 무언가가 내 뒤에 앉아있다? 그러고 그냥 다시 눈을 감으면 형상 있게 보였는데 핸드가 고깔 모자를 쓰고 하얀색 손보이고 앞에 염주를 걸고 계신 할머니가 내가 대신 할매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저도 모르고 잠에서 내가 대신 할매다 내가 대신 할매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시 잠에서 확 깨버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데 눈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게 느낌이 있어서 뭘까 집에 귀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귀신인 건가 싶기도 하고. 참 말하기가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아프다.
왜냐면 그냥 뭐 조금 눌러가도 됩니다 뭐 이런거나 이런거면 그냥 그렇게 뵙겠지. 그리고 뭐 안해도 되면 안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길을 걸어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한지붕아래 무당이 두 명 나올 수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누가 있어요? 저희 엄마요. 엄마? 네. 근데 엄마랑 사이가 틀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엄마랑 풀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니는 무당이 될 수가 없다. 신은 너에게 가지 않는다. 엄마 성만 주세요. 엄마 성. 전이요. 엄마 연세. 68년. 엄마 지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벌을 받고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벌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엄마가 하고 가려면 다 오다 가지고 다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못하시는 것 같고 엄마가 무당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한 지붕 아래 두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 뭐 자매끼리 가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무언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 쪽에서도 내리는 거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남편 쪽에. 맞아요. 남편 쪽에. 근데 선무당이 될 거라고 해서 진짜 아니 가야 되는 솔직히 말해서 갈팡질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내 눈으로도 보고 이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쪽에 또 있는 것도 알지만 있어. 그러니까는 무언가 신의 불이는 확실해요. 양불이다. 맞지만 신이 한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분만 계시는 건 아니고 무언가 해소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크고 벌도 너무 많이 내리고 이 엄마 사실은 엄마를 정해서 이제 들으니까 사실은 이게 분노가 오거든. 나는 진짜 화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엄마가 좀 잘 차고 가셨으면, 그리고 딸이 조금 그런 가물인 걸 알고 좀 눌러 가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었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엄마가 눌러주긴 했어요. 무당되기 싫으면 미용을 하라고도 했고. 그러면 엄마도 안 거야. 엄마도 이미 안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딸이 진짜로 원래 그런 건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물로 다 갖고 태어나가지고 그걸 알고 이제 엄마가 하셨는데 엄마는 동생 때문에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받고 있을 때 지금의 법당이죠. 엄마의 법당에서 제가 엄마의 신을 뵀었어요. 먼저 뵀던 거지. 근데 나중에 엄마 바꾸면서 엄마 이렇게 봤다 했더니 이거 자기가 모시고 계신 할머니가 자기 모습을 하고 계셨던 거다. 그랬었고 동생 이 몸이 실려서 받았거든요. 그 동생한테 간다고 해서 그 때문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받았었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막 엄마 사이가 틀렸을 때도 막 여기서 점집 다니면서 너 가야 된다 이제 이 소리 듣고 내가 막 내림받느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렇게 엄마 귀 들어가니까 지랄하고 있네. 야 아니 무당 못 된다. 대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무슨 무당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는 이거 하기 싫으면 미용을 해라고 하지 않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귀신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결혼하지 말라고 안 했나 늦게 가라고 안 했나 난 분명히 얘한테 경고 줬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막상 또 이런 얘기 듣고 내가 뭐 가야 되니 만 이렇게 하니까 너는 그런 줄이 없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더 갈팡질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00%. 100%예요? 가능성 두고 얘기를 하면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요. 언제 한 번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고
얘가 지금 자꾸 내리막을 타고 있고 제 둘이 사이도 안 좋을 거거든.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응?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응,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대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표정이네. 응,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리고 신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365일 차진 않거든.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내가 딱 심했던 달이 생기고 막 이런데 어떨 때는 좀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아니다가 뭐 꿈을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풍파가 지금 계속 치고 있죠. 어느 정도 자꾸 뭔가 해도 뭐가 안 돼. 안 돼요. 그냥 하나를 해결하면 또 일이 터지고? 터지고. 그러니까 해결을 하나도 이제 하다가 이제는 진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하나만 딱 설명을 해줄게요. 신의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막 신의 길을 갈 때 덩덩거리면서 막 돈이 있어가지고 내림을 해서 멋지게 법당을 차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원래 워낙 잘 살아서 뭐 그런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다들 풍파를 지고 결국 마지 못해 무릎을 꿇는 게 이 길이에요. 사람 참 이제 인정을 안 해주잖아. 근데 울지마. 언니가 얘기를 했을 때 무언가 옥죄어오고 아 미치겠다 물이 차는 것 같고 질식할 것 같고 이제 이 정도까지 느낌이 오는 거는 다다랐다는 거예요. 다다랐다는 거라서 무언가 내가 해결을 짓고 가야 되는 거가 있을 것 같아.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리고 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게 일단 애들도 많은데 애들도 너무 어리잖아요. 어린데 엄마 아빠의 이런 가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운은 가잖아. 네. 다 알고 있잖아요. 애기도 또 영이 맑아서 볼라면 애기들이 더 잘 보거든. 아 미치겠다. 100인 것 같아. 아이들 확률이 100이고 무언가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제 이 언니 같은 경우는 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 말도 안 나온다. 근데 어디 그냥 테스트 먼저 하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테스트 먼저 해볼 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테스트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냥 접해서 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하고 신하고 한 몸이 되어 있거든. 그냥 아까 신이 다 차있다 했어, 눈에. 다 신이 차있거든요. 차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을 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미 와 계신 분들 그냥 내가 어떻게든 신랑하고 인혼 잘 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집이 편해져요. 어찌 됐든 간에 뭐 부모님이 뭐 이 집이 뭐 그 양쪽에 뭐 무당 있고 없고 다 떠나서 이제 또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 언니가 가야 뭔가 안정권에 들어가. 아니면은 사실상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풍파 더 져요. 신의 풍파 무섭거든. 여기 더 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인정을 좀 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길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누가 하고 싶겠노. 근데 역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신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큰 능력을 줬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분 좋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가슴 아파.